그 라이터 아이언이라는 분은 어떤 스텝이었나요? 아니면? 아니, 제가 나중에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에 있는 그 색보장 업체 이름이었어요. 아. 색보장 업체가 라이트 아이언이더라고요. 업체 이름이었군요. 네. 네, 좀 질문... 약간 화났어. 그러니까 아마 셀러리맨을 많이 안 해신 것 같아요. 생활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서. 실제로 저는 그만한 공장에서 팀장까지 하다가 이제 해당 당사자인데요. 비슷한 사건들 많이 겪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들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지 실제로 거기서 회사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사실상 피해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퇴사했던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대부분 대들보에다 머리를 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전시켜서 그렇게 하셨는지 혹시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공장에서 일을 해보진 않았었는데, 좀 어린 시절에 그 공단에서 살았었어요. 공단 바로 옆에서.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가 돼서 그 내부를 알지는 못했지만, 계속 지나쳐 가면서 봤던 풍경들을 좀 담고 싶었던 거고, 그게 피해자로 담았다기 보다는 저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과장 같은 경우도 일종의 어떤 피해자였고, 뭔가 좀 더 뭔가 상부의 압박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관리를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 사람들도 저는 같은 이 피해자 입장을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진짜 제가 담고 싶었던 것은 그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임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어떤 자기 자신만의 어떤 내가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모두가 그 어떤 거기에 대한 나만의 어떤 죄책감, 내가 직접적으로 거기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지만 어느 사소한 부분이 그런 영향을 줬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인물들에게 다 하나씩 하나씩 부여하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누군가 한 명의 어떤 한 인물의 어떤 잘못이고 한 인물의 어떤 탓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엮여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좀 표현했던 것 같아요. 가해자는 결국 사장 아닌가요? 그게 어떤 모든 사건에 다 선별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영화에서 말씀하려고 했던 거는 누구를 가해자, 영화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가해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전복될 수도 있고 거기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맨 마지막 장면까지 보고 나면 그럼 뭐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뭔가 다층적으로 이 다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 영화 자체가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이제 본인의 경험상 보니까 사실은 노동자들이 다 피해자인 줄 알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영화에서 왜 이제 그걸 그렇게 바꿔서 다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사실 이 영화의 어떤 그 결이나 주제와는 조금 네,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다른 분 질문 받을게요. 네, 네 저기.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영화를 보고 조명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 때 되게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 노란 그런 조명이 계속 쳐지고 어둠과 그리고 빛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느꼈는데 조명을 왜 그렇게 사용하셨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자기만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자 주인공분 젊으신 여자 주인공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 같은 그런 삐 소리가 들리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트라우마를 그 여자분한테만 넣어주셨는지 두 분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삐 소리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렬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분한테만 넣어드린 이유도 궁금해요. 조명 얘기부터 해주시죠. 네, 그 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영화에서 어떤
어떤 직접적으로 뭔가 되게 미장센적으로 막 많은 것을 표현하려고 하진 않았었어요. 뭔가 다 무둔하게 만들고 싶었고, 하지만 그런 말씀하신 라이팅적인 부분은 뭐 제목에 빛이 들어간 것처럼 인물들이 자꾸 뭔가 가해자 피해자를 오가잖아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가해자가 됐다가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됐다가 그런 것처럼 그 누군가한테는 빛이 떨어지고 누군가는 그림자에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계속 전복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탈의실에서 희주와 영남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그 장면 시작할 때 희주가 이제 처음에 커튼을 열고 시작하고 자리를 앉고 맞은편에는 영남이 앉아있어요. 근데 커튼을 다 열지 않아요. 일정 부분만 열고 그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만 희주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있는 부분은 영남이 앉아있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희주는 계속 도망다녔어요. 내가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불안들 때문에 계속 영남을 피해 다니고 어떤 어둠에 휩싸였는데, 그 장면을 기점으로 이제 당신이,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야. 당신이 이제 어둠을 잠겨 가야 돼. 나는 이제 빛의 세계로 들어갈 거야. 그런 것들을 어떤 라이팅적인 부분으로 조금 은유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었어. 대답이 되셨나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네, 희주에게 그 트라우마를 주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영화가 희주와 영남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저는 좀 희주에 좀 더 포커스가 좀 더 많이 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 개인적인 건데, 저는 희주의 저를 좀 많이 담았어요. 희주라는 인물의 저라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주려고 했고, 영남에게는 오히려 이제 제가 살면서 많이 봐왔던 어떤 강인했던 강인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희주가 좀 더 포커스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희주의 어떤 폭주로 진행되는 영화인 거잖아요. 처음에 희주가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다른 지방에 가 있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영남을 만나고, 그게 뭔가 사고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에 뭔가 이 과거를 헤집고 다녀요, 과거를. 근데 헤집을수록 자기가 자신이 원하고 있던 어떤 명쾌한 답이 아니라 점점 모르겠는 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뭔가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계속 들쑤시게 만들어요. 그게 결국에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어떤 책임, 남편에 대한 죄책감, 희주는 사실 뭔가 결국에는 남편의 사고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남편의 사고에 나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증명해 나갈수록 나 자신의 죄책감을 확인하는 그런 여정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저는 그래서 희주는 자신의 죄책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본인만 끌어안고 살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떤 이명이라는 어떤 사운드 효과로 드러내보고 싶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들지 않는데 나에게만 들리는 나의 죄책감의 소리, 그런 것들을 어떤 이명이라는 어떤 효과적인 것들로 좀 표현을 해보고 있었어요. 희준 또 자기를 또 때리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그걸 갖다가 그 영남에게까지 같이 똑같이 보였다면 또 그건 너무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기적이라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시은 씨한테 그 약간 뭐라 그러죠? 더 포커스를 맞춰서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김시은 씨니까 네, 약간 좀 연결될 수도 있고 조금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 처음에 그 포스터가 나왔을 때 여메란 씨가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네, 그 뭐 홍보상 그렇게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보고서 여메란 씨가 이제 저희가 주연상 후보로 저희 이제 예심 때는 다 올렸는데, 사실 또 본심 심사위원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주연으로 올렸는지 모르겠다, 조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좀 그 이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쓸 때 뭐 주연 조연을 가르고 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사람과 중심이 된 어떤 인물에 대한 구도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또 박시우 씨까지 등장을 하는데 세 사람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영화에서의 뭐 비중이라고 말하면 이제 어떤 등장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싶었던 인물은 누구였는지. 그래서 사실 저는 시나리오 쓸 때
이제 희주, 영남, 은영, 김신, 여매라, 박치율 변이 모두를 다 주연을 생각했었어요. 이게 뭔가 분량이나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 극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세 명이 모두가 다 주연이고 세 명이 다 맞물려서 돌아간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희주로 초돌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뭔가 영남은 직접적으로 비추는 시간은 좀 상대적으로 적을지언정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이 영화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희주는 되게 사실 희주는 되게 많이 흔들리는 인물이에요. 이쪽 저쪽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방어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인물이고 영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되게 굳건하게 강인하게 서서 희주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인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신이 회피했던 어떤 문제들, 외면했던 자신들을 마주하면서 무너지는 인물들이 있고 그 두 인물의 어떤 구조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희주는 처음부터 방어하면서 진행되는 인물이라면 영남은 굳건해 보이던 인물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물들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분량 자체는 적을지언정 박주호 배우가 연기한 그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영화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고 저는 사실 이 영화는 이제 두 번 시작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희주가 이 고향에 돌아오면서 영화 시작됐지만 이제 40분쯤 지나서 은영이 비 오는 날 희주에게 그날 아빠는 죽으러 있던 거라고 털어놓으면서 영화가 다시 시작하는 영화. 저는 결국에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은영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 모두가 그 희주, 영남 비롯한 뭐 박경희, 경찰, 과장 모두가 다 과거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어떤 한 인물이었던 나이가 어리지만 이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뭔가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인물의 어떤 강인한 의지로 시작된 영화고 그게 저는 어떤 은영의 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